안녕하세요. 세금 킬러 자담 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제보다 온도가 뭐한 거의 한뭐 9도, 6도 이렇게 막 내려갔다 그러는데 굉장히 쌀쌀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요즘 우리 왜 이슈화되는 그 사안들이 많잖아요. SK 그쪽에도 약간 좀그 노소영 관장하고 지금 SK 그 회장님하고의 그 이용 관련된 얘기, 항상 이용과 관련돼서 내연녀가 개입이 되고, 최근에 이제 또 우리 국가대표죠. 펜싱 선수에 대해서도 약간 좀안 좋은 제가 소문을 좀 듣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연녀, 내연남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거 안 좋은 사안을 갖고 지금 세금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좀 약간 좀 그런데, 이렇게 내연녀, 내연남에게 유산을 줄 경우 과연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화면을 바꿔가지고 제가 정의한 내용을 여러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내연녀, 내연남에게 준 유산. 도대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 거야가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문에 리얼 상황이라는 그 사건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송에까지 간 사안이죠. 유류분 청구로 이제 간그 사안이었는데, 그 상황을 조금 갖고 왔고, 이 사항에다가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세금 문제를 결부시키면서 조세 이제 관련돼가지고 그쪽에 관계 법령 등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단 한번 보실까요? 97년에 의사인 남편과 결혼한 A씨. 그러나 이제 부부 생활을 순탄치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2011년부터 남편이 뭐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그 의사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잦은 외박에 이어 내연녀와 살림까지 차린 남편은 급기야 2012년에는 이혼까지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이러자 남편은 2013년 8월 자신이 들어둔 생명보험 계약 4건과 그리고 2015년 2월 한 건의 보험 수익자를 모두 내연녀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돌연 2017년 1월에 이 남편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는 이 남편의 생전 바람대로 사망보험금을 무려 12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남편은 내연녀에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나 봐요. 이 내연녀에게 또 남긴 유산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이제 의사니까 돈도 잘 벌었나 보죠.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해 병원 여러 곳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동업병원 지분금 9억 8,400여만 원을 또한 내연녀에게 남깁니다. 게다가 남편은 이제 2011년부터 17년까지 내연녀에게 약 8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일단 실제 상황을 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상황은.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내연녀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여러분 어떤 세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일 내연녀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상속세에는 과연 영향이 없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연녀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가 된다면 과연 그 상속세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 상황은 조금 이해가 갔는데 세금으로 들어가니까 좀 어려우시죠? 좀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의 사항에 대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항상 제가 여러분께 관계법령을 잘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관계법령 한번 볼게요. 우리 상증세법 제2조에서는 상속인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종 세법의 세목에 정의하는 그 정의에 대한 그 란을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라고 함은 민법 1000조, 민법 1001조, 1003조, 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요. 이때 같은 법 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상증세법 제2조에서 상속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1000조를 1000조에 따른 규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1000조를 보시면요. 1항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항이죠? 첫 번째,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리고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그리고 3순위는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00조 2항에서는 이제 1항인 경우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만일 여럿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3항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이런 상속 순위와 관련돼서는 이미 전부 노출설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우리 민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1000조의 규정을 우리 상증세법 제2조에서는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1000조, 1001조, 1003조, 1004조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조의 이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1항에서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은요. 상속재산 중에 이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그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상속세법 제3조의 2에 상속세 납세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러한 상증세법 3조의 2에 대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항에서가 법 3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즉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산식이니까 여러분 어쨌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그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상기하시고요. 넘어가서 상증세법 제4조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가요. 상속 개시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 개소 등으로 인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고 난 후에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원래 당초에 받았던 그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사람으로부터 상속인이 이제 상속분이 증가한 사람에게로 그 부의 편중이 일어난 걸로 봐가지고 증여가 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13조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사항과 관련돼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거, 이제 14조가, 상증세법 14조가 뭐냐면요. 우리가 상속을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피상속인 망인에 대해서 치러야 되는, 이제 뭐 장례도 치러야 되니까 장례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분에 대한 무슨 공과금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부담한 채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다 빼고 난 순수 상속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이제 1항 금액을 뺀 후에 다음 각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채무라든가 공과금, 장례비용 등등등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속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그 금액을 빼고 난그 순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호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더하셔야 되고요. 만일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이렇게 순상속 재산가액, 즉 순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우리가 상증세법 46조에서는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에서가요, 일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어떻습니까?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사례에서 어떻습니까? 생활비로 2011년, 2012년인가? 12년부터 17년까지 아까 8억 5천만 원인가 생활비를 줬다 그랬잖아요. 요 생활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근데 우리가 이러한 피부양자, 즉, 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피부양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민법 제974조에서 그 부양의무를 규정하면서 피부양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요, 민법 제974조는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직계 혈족 및그 배우자 간, 그리고 기타 친족 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차례는 어때요? 우리가 내연녀, 내연남이잖아요. 지금 내연녀는 어때요? 직계 혈족 배우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법률상 배우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연녀한테 지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은 상증세법 제36조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1항에서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또는 인수,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으로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채권을 채무를 해준다거나 누군가가 그 채무를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떻습니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관계법령 등을 여러분 살펴볼까요? 어때요? 느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내연녀에게는 과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우리가 어때? 한번더 올라가서 볼까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조금 놀랬는데, 보시면은 이 남편이 12년부터 이제, 11년부터 남편 이제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고, 12년부터는 어떻습니까? 내연녀와 이제 살림도 합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 내연녀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가 처음이었고, 두 번째가, 내연녀에게 만약에 우리가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면 상속세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연녀에게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 내연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법 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이외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면 상속세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때 추가적으로 더 부과되는 이 상속세는 내연녀가 내는 것일까? 아니면 상속인들이 내는 것일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연녀에게 무슨 세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속인 아니지 않습니까, 내연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내연녀는 피부양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법 9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민법 9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면, 자, 상속세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연녀는 상속인 이외의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로 추가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내연녀에게 증여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증여세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인 경우는 어때요? 이 의사 선생님 남편이 2011년부터 이제 바람을 피웠죠? 아, 참, 남이 얘기 갖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2011년부터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제 급기야 12년에 이제 이혼까지 요구를 했고, 17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때요? 17년 1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역으로 환산을 해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그 내연녀에게 넘어간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의 합산이 되고
만약 그 5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2012년 1월 이전에 이제 이 내연녀에게 이제 뭐저 내연녀에게 귀속되는 그 유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증여세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내연녀에게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가 된다면 그 상속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가 세 번째 질의였잖아요. 자, 결론은요. 우리가 상증세법 제3조에 앞서 주제 살펴봤잖아요. 의하면 이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재산 중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상속인들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때요? 상속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더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 한계는 각자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를 물론 부담을 하지만 그래도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만약 내연녀가 선심을 쓰듯이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상속세를 대신 내줄게. 그러면 이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때는 내연녀가 살인인 경우 내연녀가 상속인 그 A가 부담을 상속세를 대신해서 내주면은 이때는 그 납부한 증여세액은요. 상증세법 제36조, 아까 뭐였어요? 채무부담 그 면제였잖아요. 이건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내연녀가 상속세를, 그래, 내가 네 남편 살아있을 때 많은 도움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내가 이제 받은 재산, 5년 이내 그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이 합산이 돼가지고 상속세가 더 추가로 나온다 그러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좀 돈도 있고 그러니까 받은 돈도 좀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상속세 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속세를 상속인, 즉 A가 내야 될그 상속세를 이 내연녀가 내주면은요. A에게는, 내연녀가 A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돼가지고 A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뭐예요? 이게 내연녀, 내연남에게 정말. 이 사례를 제가 가져오면서도, 제가 말을 좀 더듬게 되네요. 아, 참, 97년인데, 97년, 17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한 20년 했나요? 20년 정도. 이 10년의 결혼 생활을 종지부를 찍어서 스스로 자살까지 했다. 참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 내연녀 내연남에게 이제 내연녀에게 준 유산 과연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될까?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저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좀 귀에 와 닿으시나요? 아유,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는 참좀 그렇습니다. 이게 상속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총액에 대해서 상속세라든가 증여세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세금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세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사람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움츠리게 하는 그런 세금인데 이렇게 내연녀, 내연남에게 주는 유산 과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참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울지도 못할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금 문제를 상황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잘 새기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 이렇게까지 살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뭐 내연녀, 내연남 요즘 많이들 이제 대두되는 이제 요 단어죠. 그래서 좀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는 내용이고 보면서 눈살도 찌푸리는 분이 계실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 그대들의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해서 이제 외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제 상황을 여러분 저의 그 입장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하지만 이렇게 내연녀, 내연남에게 준 유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될까? 그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증여세에 대해서 그 증여한 그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 어차피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담을 지다 보니까 상속재산가액이 합산되는 그
증여재산의 범위, 기간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만일 이러한 내연녀나 내연남이 그 추가로 부과되는 상속세에 대해서 만일 대신 부담을 해준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지까지 여러분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